당신의 특별 서비스. 그거 알아요? 세상엔 죽어 마땅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려 깊은 또라이가 그것들을 몰래 죽여주기 때문에. 손바닥에 못 준다는 거 표정으로 하는 거죠. 칼을 약간 뭐 이런다고 그러지 않지. 아니 뭐 그렇게 그러진 않잖아. 아무 생각 없는 시민들이 두 다리 툭 뻗고 잘 수 있다는 거? 그럼 난 어느 쪽일까요? 생각 없는 또라이.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이 빙신같아. 이렇게 머리끄댕을 잡는데 소리를 안 지를 사람이 있나? 찍어. 이쁜건 CG로 해주세요. 뭐하는거야? 심호흡해. 더 깊이. 뭐하는거? 눈 감아.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이렇게 양팔을 X자로 교차해서 양쪽 어깨를 번갈아서 토닥여줘. 이러면 격했던 감정이 좀 진정될 거야. 이게 뭔데? 나비 포옹법. 나비 포옹법. 드라마 만나면 괜찮은 자가치료법. 뒤에서 이러는 건 내 취향 아니야. 트라우마는 이렇게 앞에서 마주 봐야지 뒤에서 모든 얘기 아니라.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여기 벗고 잡아당기는 방법이 있어요. 저는 이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하랬지. 수작도 정도껏 부려. 나 네 장단 맞춰서 춤춰줄 여유 전혀 없거든. 여유가 없단 거지 춤출 마음이 없단 건 아니네. 멋대로 해석하지 마.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? 그렇게 참고 누르다 병나. 놀고 싶으면 놀아야지. 너 놀고 싶잖아.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?
뭘 아는 척 자꾸 함부로 까불어? 완전 무결한 간이 어딨다고.